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밖에 벚꽃이 피어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수입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해서 윤태호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현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송이 역을 맡은 정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현 씨.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좋고 행복한 날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도연 역을 맡은 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보가린 역을 맡은 배우 채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훈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의 감독 오진석입니다. 저희 작품에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대답 발표 자리에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좀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재밌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끄러운 청춘들이 한자리에 계시니까 기분이 뭐 굉장히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청춘들만의 아주 상큼상큼한 에너지가 오늘 강하게 느껴집니다. 감독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정말 어떤 작품이길래 이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어떤 작품입니까? 저희는 뭐 여기 이미 계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청춘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작품인데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뭐가 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되게 예쁜 나이가 있고 예쁜 시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잘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냥 아주 조금은 알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기록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 순간, 그 시절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록을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SNS 피드토크. 자, 과연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의 다섯 청춘들은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나날 보내고 있는지 그 특별하고 서툰 시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살펴보느냐. 제가 이분들의 SNS를 팔로우했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씨 피드부터 만나볼까요? 와, 자, 지금 채연 씨와 함께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내 뒷자리는 여친 거다. 네, 그런 말이 나오고요. 지수 씨가 맡은 태호 어떤 캐릭터입니까? 아주 약간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자기애가 넘치고 되게 따뜻하고 약간은 바보 같기도 한 그런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사랑스러운 캐릭터다. 그 사랑스러운 캐릭터 또 하나 만나보시죠. 찬 아닙니까? 너무 멋집니다. 지금 약간 해시태그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도 넘치고요. 자신감도 뿜뿜한 그런 모습인데 두 분이 학교에서 좀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첫사랑과 끝사랑 이게 무슨 뜻이죠, 지수 씨? 이제 그 극중 내용에서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첫사랑이고 도연이 끝사랑인데 이유는 네? 태호는 약간 한번 이렇게 사귀면 좋을 것 같다.
되게 호감이 간다. 도현은 아, 끝.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으로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냥 이런 느낌. 삼각관계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첫사랑과 끝사랑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 이 사실 이번에 지수 씨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선 굵은 남성미와 강아지 같은 댕댕미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수 씨? 뭐 그거는 저도 드라마를 봐야 알겠지만 뭐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껏 좀 남성적인 역할을 주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더 청춘스럽고 내 나이대에 맞고 좀 귀여운 약간 더 발랄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수 씨의 남성미와 댕댕미 함께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그 유명한 첫사랑과 끝사랑 사이에서 만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분 만나봐야죠. 주시죠. 송이 이 사진만 봐도 너무나 풋풋한 그런 느낌인데 정채연 씨 맡으신 송이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힘든 삶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청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송이 역을 맡았습니다. 그야말로 청춘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가 송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림 같은 저 스틸 너무나 사람을 설레게 하는데 다음 사진도 그렇습니다. 주시죠. 저 표정 좀 봐주세요. 정말 두 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단지인 줄. 예. 자 댓글을 지금 보니까 태호가 상당히 지금 거슬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댓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예 송이도 지금 보니까 지금 태호를 대하는 것과 도현한테 말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저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은근한 질투를 하고 있네요. 지금 느껴지죠? 니네 뭔데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채연 씨. 네. 태호랑 도현 사이에서 약간 좀 말투가 달라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태호는 정말 오래된 친구고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를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남사친과 썸남 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보면은 답장도 안 했어요. 이렇게 쓰면은 밑에 답글을 달아주는데 태호한테 달아주지도 않고. 네. 아 그걸 또 짚고 넘어갑니다. 나한테만 달아줬다. 네네. 좋습니다. 서운하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감독님도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저만 느껴지는 건 아닐 텐데 이 역할 자체가 채연 씨가 하니까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학생 특유의 청초함도 느껴지고요. 대한민국의 픽에서 이 첫사랑의 아이콘 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도 혹시 같은 생각에서 정채연 씨를 캐스팅하신 건지 좀 여쭐게요. 아 채연 씨요? 그게 좀 흥미가 있었어요.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도 이제 그 뮤지션이니까 그 무대 위에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화려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이미지가 남자나 여자나 그냥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뭐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 게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의 남자 여자보다는 옆집에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분인데 왠지 사랑을 하기 힘든 그런 기억이 아마 첫사랑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채연 씨를 보고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건 굉장히 화려한 뮤지션인데도 다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교회 누나 같은 느낌의 그 에너지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한 번쯤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작업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좀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감독님 아직도 마음속에 그 교회 누나가 있으신가 봐요. 예. 자 그러면 송이를 설레게 만든 그 장본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화면 주시죠. 정말 멋집니다. 무심한 척 찍은 사진인데요. 도현 어떤 캐릭터입니까? 진영씨. 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그런 성실한 친구인데요. 또 송이라는 아주 이쁜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서 뭔가 첫사랑은 좀 서툴지만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 피드도 준비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성실 근면의 아이콘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하랴, 알바하랴, 바쁜데 지금 송이와 썸까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지기 태호를 제치고 송이를 설레게 한 가장 큰 매력 뭔가요? 도연의 매력. 제가 볼 땐 이렇게 섬세하고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뭔가 사람 앞에서는 되게 직진인 그런 모습이 좀 멋있지 않았을까? 직진남. 네, 그렇죠. 직진남의 모습을 도연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데 채연 씨. 네, 꿈의 직장이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우지수, 좌진영, 그리고 잘생긴 애 옆에 저기 또 잘생기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촬영할 때 어떠셨나요? 현장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다들 유쾌하고 다들 나이대도 비슷비슷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정말 이 또래들이라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그 영상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만나보겠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다음 피드 만나보시죠. 네, 영동 발랄한 매력. 예, 이 친구 최리 씨 이번에 맡은 가린 역할 소개 좀 해주세요. 가린이는 재벌 상속녀인데요. 남부럽지 않게 자랐지만 정작 자기 꿈은 몰라서 가출하게 돼요. 가출을 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꿈도 찾는 그런 호기심 많은 소녀입니다. 그래서 약간 패션피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댓글에 의상에 대한 댓글이 많이 있는데 다음 게시물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여기 댓글에서도 이 가린의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치킨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가린이 너무 귀여운데요. 실제로 우리 최리 씨는 현장에서도 또 엉뚱 발랄한 매력으로 여기저기서 사랑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밝은 편인데 이제 밝은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뿌리고 다녀서 그런 소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최리 씨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화면 주시죠. 아, 이 열정남 강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훈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훈이는 일단 사진이 모든 걸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노력파 청년이고요. 그리고 약간 뻔뻔한 면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고뭉치라는 이미지가 찍혀서 이것저것 걱정을 달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도 태호의 오랜 절친으로서 태호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많은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멋있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저희 좀 봐주세요. 해시태그에 보면 본인 입으로 큐트가이, 잘생겼다 이런 해시태그들을 예, 달아주셨는데 이 뻔뻔한 다음 사진에서도 만나보시죠. 아, 지금 이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 강태호 씨는 이미 베트남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을 통해서 베트남 프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베트남은 물론이고 전 세계 소녀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준비 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네. 많은 베트남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번 저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서 다른 해외 분들 팬분들도 많이 저희 드라마에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이 이제 사랑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감독님, 이 청춘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 이 드라마를 통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배우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대가 있었고 대학 시절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왜 그랬지 싶은 뭐 연애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배우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처음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뜨거 그 당시에는 뜨거웠다고 생각했던 사랑도 처음이었고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고민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왜 그랬지? 싶은 약간 피식 슬며시 웃음이 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만약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 보신다면 그래 그 당시에 참 별거 아니었는데 밤잠을 못 자고 정말 고민을 했었지 하면서 슬며시 좀 미소가 지어지고 또 우리 지금 배우분들 또래의 분들이 보신다면 그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라고 생각해서 좀 슬며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뭐 박장대소가 나오진 않더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슬며시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 세대를 다 아울러서 공감과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찬란했던 시절은 다 누구나 거치거나 거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설레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한국일보의 강진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SBS 그동안 드라마를 하시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첫 작품을 하시는 건데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했었을 때랑 그 제작 환경과 이 넷플릭스 제작 환경의 차이점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청춘 드라마라는 장르가 이게 뭐 단순히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사실 되게 보편적인 장르인데 이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만의 약간 차별점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만으로 따지면 사실 이게 킹덤의 후속작이잖아요. 사실 킹덤이 꽤나 성공을 거뒀는데 뭐 그에 대한 좀 부담감 없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네 넷플릭스와 방송국의 제작 환경 차이. 넷플릭스의 작업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제가 좀 받았던 질문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지상파 출신 감독님들뿐이 아니라 뭐 다른 드라마 감독님들께서도 아직 그렇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많이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또는 특이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예민함과 쿨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민함이라는 거는 물론 지상파에서도 뭐 어떤 대본이나 어떤 작업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거치고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일반적인 지상파 드라마를 준비할 때 들어왔던 어떤 질문들 또는 뭐 그 대본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놀랄 만큼 좀 디테일하고 예민한 지점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연출로서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작품을 뭐 이제 그런 예민함이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예민함이 서로가 해소가 되면은 사실 그 이후에는 쿨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믿고 맡겨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민함이 서로가 해소가 된 이후에는 나머지는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니까 연출자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맡겨주시는 그 쿨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은 그 두 가지로 좀 기억이 됩니다. 예민함과 쿨함으로 기억이 되고요. 두 번째 그 말씀하신 대로 청춘이라는 정서가
세계적으로 다 보편적인 어떤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 드라마가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꼭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배우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청춘에 대한 뭐 위로가 있고 뭐 격려가 있고 또는 뭐 힘들지만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당위가 있는데 위로도 하지 말고 격려도 하지 말고 그냥 당위도 하지 말자. 그냥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바라본다. 그냥 지켜본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으면은 그냥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고 그게 좀 슬프다고 생각되면 그냥 이 드라마를 그냥 바라보는 의미에서의 어떤 마음속에 격려가 있는 거지 따로 어떤 뭐 격려나 위로를 하는 그런 시점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 플랫폼이다 보니까 한국 20대 청춘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었어요.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한국 20대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의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나 이런 것도 뭐 이른바 지금 한국에서 많이들 가는 뭐 홍대, 연남동을 비롯한 이쪽에 좀 힙플레이스라고 하나요? 그쪽을 중심으로 좀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보자. 뭐 그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그냥 이 청춘들이 마지막에 성장하는 모습은 좀 담고 싶었어요. 그 성장이 뭐 무언가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반변만큼의 성장은 담아보자. 뭐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킹덤의 성공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어요? 글쎄요, 그 워낙 뭐 좋은 작품이고 또 워낙 그 블록버스터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킹덤을 의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다른 작품이었고 소재도 그렇고 해서 다만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는 했죠. 이것도 다른 의미의 환타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요즘 워낙에 개인 가구, 혼밥, 혼술 이게 너무나 이제 하나의 그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낸다는 게 이제는 약간은 환타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뭐 킹덤과는 다른 현실 환타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사정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플러그드 바바 에디터 김하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채은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썸남 도영과 남사친 태호 사이에서 서툰 20대 청춘의 풋풋한 모습을 연기하셨는데 송이 역할을 하시면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연기를 통해 힘들었던 점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는 일단 힘들었던 점은 네. 맨 처음에 일단 거의 20년 지기 친구여서 저 남사친? 네, 정말 친해야 좀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다가와 주시고 이제 정말 현장에서 많이 투닥투닥 해주셔서 잘 좀 쉽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도연과는 어땠나요? 도연 캐릭터랑 너무 잘 되게 달달하게 해주셨어요. 실제로도 되게 네. 스윗하죠 굉장히.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네. 서로 그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는데 그럼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사실 강릉 얘기해도 되죠? 네, 네. 강릉에 갔을 때 네? 강릉에 가는 신이 있는데 그때 다 같이 차 안에서 막 사실 수다도 떨고 했을 때가 제일 재밌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가장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진짜 학창시절 MT 가는 것처럼 네. 그런 촬영을 입고 그런 분위기였겠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신나 보였어요. 뭔가 놀러 가는 게 아닌데 네, 놀러 가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야말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여행 느낌이 들었던 거죠. 좋습니다. 근데 채연 씨 입장에서는 진짜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도 고민될 것 같아요. 20년 지기 이렇게 멋진 친구와 그리고 갑자기 확 나타난 썸남, 실제로라면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 어땠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송이가 고민하는 것처럼 채연 씨도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은, 둘 다 너무 멋져서 모든 대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중앙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정채원 배우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은 이제 정채원 씨 캐스팅 배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네 분을 어떤 이유로 역할에 매칭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다섯 연애의 발견을 쓰신 정현정 작가님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시더라고요. 크리에이터는 보통 이제 뭐 웹툰이 있으면 그 웹툰 원작 작가를 뭐 크리에이터로 두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정현정 작가님을 크리에이터로 두게 됐는지 배경이나 뭐 관련 뭐 이야기,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채원 배우님은 보도자를 보니까 역할 설명에 힘든 가정사에도 불구 밝고 씩씩한 송이 역할이라고 있더라고요. 좀 극이 진행되면서 좀 눈물력이나 좀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연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힘드셨던 점이나 뭐 말씀하고 싶은 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스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그러면은 채연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 지수는 좀 약간 어둡고 남성적인 역할들로는 많이 이미 사람들한테 배우로서 평가를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였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눈매가 약간 좀 이렇게 길고 한 그것이 되게 정극에도 잘 어울리는 반면에 가끔 씩 웃으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댕댕미 뭐 또는 뭐 멍멍미 그게 그 씩 웃을 때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아마 진지하게 하는 연기는 이미 충분히 평가를 받았고 검증을 받았고 한번 저 댕댕미, 멍멍미로 상징되는 그 씩 웃는 느낌을 청춘물로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요 감독님 네. 그 느낌 우리 중계 카메라 감독님 지수 씨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자 한번 씩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씨 자 들어갑니다. 자 이 모습인 거죠? 맞습니까 감독님? 좀 더 씩 웃은 조금 더 웃어야 된답니다. 아, 이 모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진영 씨 우리 도연 역할의 진영 씨는 사실 우리 역할을 앞으로 또 이제 런칭이 되면 보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는 친구예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강단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앞길을 헤쳐나가는 얼핏 보면은 굉장히 강단 있는 캐릭터지만 그 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흔들림 뭐 조금 더 놀고 싶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조금 더 뭐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흔들림이 있는 면이 있는데 그 흔들림을 표현하는 데 되게 좋은 마스크와 이미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좀 캐스팅을 부탁을 좀 드리게 됐고요. 네, 지금 흔들림이 표현되고 있죠 화면으로. 네,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혁 씨,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최리 씨하고 태호 씨는 워낙에 네. 같은 또 커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두 분은 좀 두 사람의 케미를 보고 같이 좀 이렇게 캐스팅을 제의를 하게 된 지점인데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극 중에서 미묘한 귀여움과 4차원이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좋은 의미의 만화적인 캐릭터의 표정과 얼굴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최리 씨 같은 경우도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지만 최적의 어떤 저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제의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두 분 또 이렇게 보니까 예 커플룩이에요 오늘.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정현정 작가님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것은 그 정현정 작가님이 갖고 계신 웹툰 원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필하신 김난 작가는 정현정 작가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했었던 이제 작가분이셨고 그래서 웹툰의 원작을 갖고 오되 그게 이제 청춘들의 쉐어하우스라는 포맷을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는 그 원작 웹툰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다른 작품인데 근데 이제 두 분이 워낙
같이 작업하셨던 웹툰 원작, 웹툰이 아니라 웹드라마 원작이 있었고 그 웹드라마 원작을 토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로서 처음에 기획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고요. 다만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의 드라마의 결은 그 웹드라마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른 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높은 완성도 기대를 해보면서 정채연 씨, 네. 네, 그 극 중에 송이의 이제 배경으로 인해서 눈물 연기가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네, 네. 제가 연기가 아직 많이 미숙해요. 근데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진석 감독님께서 많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파트너분께서도 예,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과 함께한 배우분들의 도움을 아주 잘 마쳤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정윤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가린 역할로 나오셔서 꿈을 찾아가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혹시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강태호 씨와 함께 연기하실 때 케미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캐릭터 중점. 네. 저는 가린이 같은 경우는 다 처음 경험해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또 연애도 처음 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처음 요리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이 처음이다. 처음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태호 오빠와 케미는 정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정말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태호 씨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떠셨는지? 네. 제가 최리 씨랑 연기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은 호흡을 일단 정말 많이 맞춰왔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먼저 다가와줘서 왜냐면 저랑 최리 씨랑 특히나 이제 극 중에서 좀 만화적인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포인트적으로 잘 살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최리 씨가 먼저 다가와줘서 같이 뭐 연습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런 거를 많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연기적으로 최리 씨를 보고 많이 배운 적이 있어 배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밝은 에너지 느껴지시죠? 두 분의 케미 작품 속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는 계십니까? 네, 중앙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안녕하세요. 하고요. 네. 아까 정현정 작가님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좀 워낙에 여러 로맨스물들 많이 보여주셨던 만큼 좀 이번 작품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좀 배우분들이 아무나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작가님의 그동안 로맨스를 보셨거나 아니면 좀 다른 로맨스 작품들과 비교해서 좀 이번 작품의 로맨스물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씨랑 진영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연애의 발견을 네. 봤었었는데 이번에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면은 그냥 전체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도 풋풋한 사랑이지만 정말 현실에서도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막 힘들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한 번씩은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서도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공감이 많이 된다? 네,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지수 씨는 어떠셨나요? 그 전의 작품들과 우리 작품의 차별점을 네? 이야기하자면 저희 작품은 좀 더 풋풋합니다. 네,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을 조금만 더 풋풋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작품의 차별점은 네. 풋풋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풋풋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중앙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네, 저 그 다섯 배우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지수 씨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첫사랑이랑 그 다음에 청춘에 해당하는 시절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극 중에 등장하는 장면이나 대사에서 특히나 공감이 가는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하면서 나 진짜 이 부분은 공감이 됐다. 뭐 장면도 좋고 대사도 좋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지수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다 오픈을 해드리기보다 이렇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예고편에 나온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진짜 좋은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헷갈리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남자는 헷갈리게 안 하니까요. 그렇죠. 지수 씨의 또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채연 씨는요? 저도 예고편 네? 중에 대사 하나가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확신을 갖기 꽤 어려워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감정이 확신을 갖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네,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처음이라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설레고. 그렇죠, 처음이라서. 네, 진영 씨. 네, 뭐 스포가 될지 몰라서. 네. 네, 약간 대충 그 대사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상황을. 네,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도연의 캐릭터와 그리고 도연의 상황과 너무 맞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때 좀 약간 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지 몰라.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체리 씨. 저는 제 인생 제가 스스로 살게요라는 말을 되게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공감도 가고 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기억에 남는 제 인생 제가 네. 스스로 살게요. 네. 태호 씨. 네. 원래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좀 긴 대사가 생각나는데 분노 부정 그게 바로 이별을 받아들인 첫 번째 단계야. 그 다음에 분노 약간 헤어진 실연을 당한 친구에게 독백 같은 그런 느낌이 감정의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설명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보면서 실제로 저도 그러한 단계를 걸쳐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감이 갔던 대사라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그 대사를 보면서 공감 가지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혹시 감독님도 제일 내가 이제 연출을 하면서도 이 장면이나 이 대사가 딱 맞닿았다, 나도 떠올랐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대사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찾았고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찾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다음 계절이 오고 있다. 그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자리를 꼭 반드시 빨리 찾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담담함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찾는 중이고 그냥 그렇게 또 새로운 계절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 대사의 담담함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안 계시면 여기서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알기로는 이 첫사랑은 처음이라서가 처음 제작 단계부터 시즌2까지 예,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그 시즌2까지 촬영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욱더 시즌2가 좀 궁금한데요.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기획이 됐을 때 16부작으로 기획이 됐던 작품이고요. 그게 이제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드라마가 기획이 될 때 16개로 많이 기획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대본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묘하게도 그게 약간 전반부 후반부처럼 조금 나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시간 경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떤 청춘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후반부여서 그 자연스럽게 지금 이 넷플릭스의 방송 어떤 형태, 형식과 좀 맞는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이제 런칭되는, 다음 주에 런칭되는 전반부가 이 친구들의 풋풋한 어떤 씨앗이 다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후반부는 그 씨앗이 조금씩 이제 발화가 돼서 연애도 꿈도 조금씩 반뼘씩 성장을 하게 되는 아마 그 가운데
약간의 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픔이 있어야 또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시즌2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즌2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그럼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수 씨부터. 네 저희 드라마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 세대가 그러니까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씨. 네, 이제 곧 4월 18일 날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즌 2도 네, 꼭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진영 씨.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정말 풋풋하고 이쁜 사랑을 이렇게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전의 향수가 떠오르실 겁니다. 네, 꼭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리 씨.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마음속에서 잔상이 오래오래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봐주셔서 오래오래 간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호 씨.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지금과 같은 봄과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옆에 있는 태호 군이 얘기해줬듯이 지금 봄하고 되게 잘 맞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날씨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남성미와 댕댕미를 함께 보여줄 지수 씨부터 모시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지수 씨가 네 카페트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죠 정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말 멋진 수트와 함께.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씨 정면을 보고 손하트를 한번 마련해볼까요? 설레고 풋풋한 하트도 네.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지수씨 정말 멋지죠? 지금 댕댕미 느껴지십니까?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채연씨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대한민국 원픽에서 이제 첫사랑 원픽으로 정채연 씨가 정말 오늘 여신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중앙에 서주시고요. 시선 자연스럽게 채연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봄과 참 닮아있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른쪽이요.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하트를 한번 네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봄을 닮은 정채연 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분 진짜 보기만 해도 설레게 만드는 도연역의 진영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씨 모셔볼까요? 흔들리는 청춘을 표현해주는 도연역의 진영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하지만 연기는 흔들림 없는 멋진 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진영씨죠. 정면 봐주시고요. 송이를 설레게 한 썸남.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네, 진영씨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하트를 한번 만들어주실까요? 네, 역시 사랑스러운 설레는 하트를 각 방향으로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엉뚱발랄한 최리 씨 한번 모셔볼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더 설렌다는 최리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중앙으로.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몸을 살짝 틀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정면. 그리고 몸을 틀어서 왼쪽도 봐주시고요. 체리 씨, 정면을 보시고 하트를 한번 만들어주시겠어요? 네, 다양한 하트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고 하트를.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볼까요, 체리 씨? 네, 하트 오른쪽도.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강태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프린스에서 이제 글로벌 프린스로 도약할 강태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다시 열리고 태호 씨가. 네. 자, 중앙에 서셔서요. 네, 왼쪽부터 몸을 틀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네. 자, 정면 아래쪽. 자, 태호 씨, 정면을 보시고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자, 하트로 왼쪽 봐주시고요. 하트로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아주 풋풋한 청춘들 모두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이 열리고 배우분들 모두 모셔볼게요. 태호 씨 뻘쭘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포즈 한번.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나오시죠. 함께 해주세요. 자, 자, 다섯 분 청춘을 그린 가까이 좀 가까이 서주세요. 가까이. 네, 좋습니다. 우리 지수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 왼쪽. 진영 씨, 네, 저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우. 네, 채연 씨가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좋아요. 그리고 태호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이번엔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지수 씨?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체리 씨 조금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아, 먼저 화이팅 하실까요? 좋습니다. 지금 호흡이 척척 맞고 있어요. 화이팅. 하트 한번 표현해볼까요? 하트? 다섯 번 모두 하트. 네. 그리고 저희가 봄에 맞춰서 아주 화사한 소품을 준비했어요. 소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에게 소품 전달해 드릴게요. 네,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보셨죠? 예쁜 풍선. 너무 예쁜. 풍선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여러분 풍선을 지수 씨처럼 내려주시겠어요? 잡고. 예, 끈. 끝을 잡고 내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얼굴, 아이고, 차은 씨 조심하세요. 예.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자, 지수 씨 몸을 살짝 틀어주세요. 왼쪽부터 봐주세요. 저쪽. 저쪽, 저쪽. 지수 씨.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호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 봐주세요. 네. 자, 모두 나올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풍선과 너무 잘 어울리죠? 다섯 분의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들입니다. 네, 앞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오진석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풍선은 저희 진행요원분들께 좀 전달해주세요. 스태프분들께 풍선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 모실게요. 자, 가까이 서주시고요. 좀 전과 똑같이 지수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모두 나올 수 있게. 자, 이번에는 감독님이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감독님 조금만 앞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먼저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파이팅 외치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스페셜한 저희가 포토타임 준비했습니다. 하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텐데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하면 여러분들이 하트를 표현해 주시면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펼쳐질 겁니다. 자,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하트! 와, 여러분 벚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앞을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꽃들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남다른 스케일의 포토타임 함께해 주신 진영씨, 정채연씨, 지수씨, 최리씨, 강태우씨, 그리고 오진석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